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상식 제2과 시대 구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해야 하고 성경에는 어떤 시대가 있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실 시대 구분의 본문 성구인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어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시대는 왜 분변치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54절부터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또남풍이 불게 되면 몹시 더울 것이다 라고 그 천지의 기상은 유대인들이 잘 분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지 기상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무엇을 구분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구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이 특별히 어떠한 시대인가를 꼭 깨달으시고,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왕조 시대 후에 또 어떤 왕조 시대라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대를 단순히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 맞는 법이 있고 또 시대마다 지켜야 될 제도들이 있고 시대마다 달라지게 되는 생활 양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신앙세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가 어떤 어떤 시대가 있는지를 구분 짓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가를 꼭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대가 크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를 약 6천년의 역사라 합니다. 그런데 이 6천년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시대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읽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천년간의 역사가 되고 또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 이 신약 시대는 약 2,000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4,000년 구약의 시대도 아브람을 기준으로 2,000년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약 2,000년. 또 아브람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도 약 2,000년간의 역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연대별로도 나뉘어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 때부터 오늘날 이때까지의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를 오늘 시대 구분을 통하여 여덟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보고 그 시대마다 각각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도 깨달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이 과연 성경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으셔서 시대에 맞는 법과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 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담을 통하여 창조 역사가 시작된 이때를 가리켜 창세 시대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한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 아담의 세계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될때 아담의 구대손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은 또 택하시게 됩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이전에 범죄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담의 시대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 끝이 나고 노아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노아의 세계도 노아의 그 하체를 그 허물을 아들이었던 함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과 가난이 저주받게 되어 그 시대도 부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의 10대손이었던 아브람을 택하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면,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이 땅, 곧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이삭에게서 야곱을, 또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중에 특별히 요셉을 더 아끼게 되죠.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이 요셉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의 그 형제들은 애굽에 가게 되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야곱의 모든 식구들까지도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기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몇대 만에 나온다 그랬죠. 4대 만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4대가 지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게 되느냐? 모세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이방 땅에서 나오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지켜 행하던 시대를 가리켜 출애굽 율법 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스릴 때 이방의 침략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주셔서 그 역경에서 이겨내게끔 해 주십니다. 이렇듯 사사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때가 바로 무슨 시대라 할수 있겠습니까? 네,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 300 용사라고 했을 때그 기도원이라던가 아주 이미 세서 사자도 때려 눕혔던 삼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원과 삼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였던 이 시대에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셔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워주시게 되죠. 그리고 사울 다음에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눕혔던 다윗 아시죠? 다윗은 그 다음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서 통치했던 시대를 가리켜서 왕권 시대랍니다. 사사 시대 다음에는 왕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11개 상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쫓아가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북쪽에서는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는 이방의 침략을 받아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이방신을 쫓아간 결과로 나라가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쫓아가게 되므로 결국은 이 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장례사의 모든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시대가 바로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던 선지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 시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룬 그 뜻대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여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 곧 천국을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 곧 하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전해진 이 시대를 가리켜 하늘 복음 시대라 읽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도 알려주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게 될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역삼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혹 가지 못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나 또 새롭게 개척하여 성도들이 신앙하는 곳에 당부하는 말씀들을 편지를 보내어서 전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했다면 전화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편지가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편지, 곧 서신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했던 이 시대가 바로 서신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그 약속대로 또그 명을 받아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했던 서신 시대도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맞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예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데 자,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 때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읽으셨습니다. 이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곳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으로 임하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곳에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먼저 있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창조된 곳, 즉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으로 창조될까요? 게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봉해진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펼쳐주신 말씀, 곧 계시를 계시록 10장의 사도 요한과 같은 목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됩니다. 그 계시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속에 확실하게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시대를 재창조 계시 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 하늘 새 땅에는 예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소산한다고 하지요.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만국을 소성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나간 예수 초림 때가 아니요, 또 제자들이 서신을 보이었던 서신 시대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대는 바로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재창조 계시 시대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니 우리도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맞지요. 이것은 마치 노아 때에는 노아 방주에 타는 것이 그때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과 같고 모세 때라면 애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 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라면 재창조 계시 게시 시대에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의 사건들을 증거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 모든 것들 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도 그 증거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배운 성경상식 제2과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시대 구분입니다. 어떤 시대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오늘날이 어떤 시대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어 가야 될 것인가를 구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배운 시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구는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인데 천재 기상을 분별하였던 그들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성경의 6천년 역사를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베풀어졌던 창세시대가 있었고 그 아담의 세계가 범죄하게 되므로 노아를 택하셔서 잘못된 것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였지만 노아의 세계도 허물이 드러나고 부패해져 가게 되므로 아브람을 택하셔서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 율법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여서 이제 왕을 통해서 통치받았던 시대가 왕권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게 되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래 될 것을 알려주신 선지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의 복음 곧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이 시대가 바로 하늘 복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였고 또 편지, 서신을 보내어 말씀을 증거하였으니 서신 시대도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시대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시대는 이전 것은 끝이 나고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여 완성되는 시대, 재창조 계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대로 길 삼으셔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과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었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성경상식 제3과의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과 사단 마귀가 함께 하는 악,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꼭잘 구별하시고 분별하셔서 악한 것은 버리시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 가지고 소망 찾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